안녕하세요, 새싹들. 이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명랑핫도그 전 메뉴 먹어보는데 도전을 해볼 건데요. 제가 다 먹진 못하겠죠? 다 먹진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이건 요거트 소스래요. 신기하죠? 요거트 소스랑 칠리 소스, 치즈 나초 소스예요. 케찹도 준비했고요. 바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거. 이게 어떤 핫도그일까요? 나초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오.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 치즈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요렇게 또 듬뿍 찍어서 이 치즈 소스는 뭔가 무거우면서 꼬리하고 꾸덕한 맛이어서 요 치즈 핫도그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번엔 요거트 소스 뿌려서 먹어볼게요. 소스 자체는 맛있는데 핫도그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빠이. 그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 소세지가 들어있나 봐요. 칠리 소스 뿌려서 먹어볼게요. 칠리 소스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것도 치즈 소스 찍어서
이번엔 이 감자 핫도그 먹어볼게요.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배가 좀 부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아요. 먹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이게 먹기가 좀 힘든 거 빼고는 진짜 맛있는데 먹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커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어서 이따가 먹을게요.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칠리 소스. 이거는 통가래떡 핫도그예요. 한입 깨물 때마다 입에 설탕이 너무 많이 묻어서 그게 좀 불편한데 그래도 아주 포식하고 있습니다. 와, 저 개인적으로 통가래떡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먹던 거는 마저 먹어야겠죠? 껍데기는 다 먹었고요. 안에 소세지만 먹으면 끝이에요. 칠리 소스 해서. 하나 더. 안 될 것 같아. 아, 너무 배불러요, 여러분. 새싹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명랑 핫도그 전 메뉴 11개 핫도그 먹기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제가 5개의 핫도그밖에 못 먹었습니다. 네. 와, 핫도그 진짜 많이 먹으려고 24시간 굶고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섯 개가 제 한계입니다. 사실 두 개 정도 먹었을 때 배가 좀 불렀고요. 세 개 먹었을 때 좀 더 불렀고 네 개 먹었을 때 진짜 불렀고 이제 진짜 여기까지 찬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많이 못 먹는 편인가요, 여러분? 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핫도그들은 잘 보관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다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으세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